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승민 씨. 서울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애들하고 놀면서 옷 좀 잡아서 같이 먹으려고요. 뭐 잡히나요? 운 좋으면은 문어도 잡히고 뭐 눈먼 광어 같은 거. 아빠 시간 있으면. 애들 데리고. 예. 그는 내 식구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아빠 갔다 올게. 들어가세요? 예. 네. 위험하진 않으세요?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바다가. 시간이 날 때면 가족들을 위해 물질을 한다는 승민 씨. 이곳 제주도로 내려온 지는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동부이천동에다가 가게를 내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수술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재발돼가지고 그때는 의사가 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접고 제주도로 내려온 것은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보말로 죽도 끓이고요. 국도 끓여 먹고 칼국수. 미역국도 끓이고 보말 칼국수. 도시에서의 삶을 버리고 아직 어린 두 아이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먼저 집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엔 좀 애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 그러니까 사랑하는지 잘 몰랐다가 두말없이 딱 내려오자고 했을 때 되게 감동받았었고 미안하기도 하고. 승민 씨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도망갔어? 다행히 아내의 병은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우와 지치다. 우와 아빠 지치 잡았다. 우와 귀엽다. 물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쥐치를 잡아온 승민 씨. 근데 너 어떻게 도망갔어? 어디다 놨길래? 여기. 아 이 구멍 났구나. 문어가 글로 빠져? 그런가 봐. 하진아 아빠 쥐치. 아빠 잡았다. 하진아 아빠 봐봐. 하진아 아빠 아빠. 내 잡아. 그러니까 문어하고 쥐치하고 성게하고 잡았는데 문어는 놓쳤어요. 여기 담았는데 빠졌네. 비록 문어는 놓쳤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보말하고 거북손, 쥐치, 삼계. 그냥 한 끼 자연산. 간식. 졸여 먹고 라면에 넣어 먹고. 저 체질인가 봐요. 몰랐어요. 너무 재밌어요. 와서 보니까. 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여기 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많이 포기했었거든요. 저도 아빠한테 아이들한테 제가 바라는 부분,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높았다면 그냥 딱 낮추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부터 되게 많이 변했어요. 좋으세요? 네, 좋아요. 아빠, 내가 올 때까지 맛있는 거 해놔라. 서울에 있을 땐 늘 바빴던 승민 씨는 이곳에 온 후로 자상한 아빠가 됐다는데요. 하진이 좋아하는 참치덮밥에 계란 올려주려고요. 계란말이 하는 거예요. 합숙 기간에도 눈에 밟혔던 것은 두 아이였습니다. 애들 너무 보고 싶어요. 애들 보고 싶은 거죠. 아 어저께도 막 딸이 전화와가지고 울면서 아빠 엄마 할 얘기 많다 그랬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좋아? 응. 오래간만에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회 나간 바람에 한동안 못해줬죠. 마스터셰프에 도전하며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승민 씨. 그동안 운영하던 식당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게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문 닫고 지금 일단 생활비를 못 버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기회가 저한테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에서의 마지막 도전이고요. 이거 무슨 요리예요? 참치 해덮밥이요. 근데 그냥 제가 만든 거라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음식에 담아봅니다. 그거는 와이프하고 아들이 좋아해요. 자, 하진아. 밥 먹어.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지? 엄청. 엄청 맛있어? 응. 엄청 맛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요리 잘하는 아빠. 당연히 1등 해야지, 1등. 우리 아빠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역시 아빠가 최고의 요리사입니다.